바쁘게 돌아가는 도심 속 누구보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성실한 아저씨로 소문이 자자한 춘우 씨입니다. 이 구역에 버려지는 상자들은 대부분 춘우 씨의 몫인데요. 더 나온다니까 좀 기다려야 돼. 상인들이 상자를 모아줬다 춘우 씨가 가져가길 기다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우 씨가 수거해 갈 수 있게 약속된 장소에 둔다는데요. 6년째 얼굴 도장을 찍기 때문에 안 오면 무슨 일이 있나 여길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이렇게 챙겨가는데요. 그 배려 덕분에 수레가 금방 찰 것 같습니다. 다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챙겨놓는데 빨리 와서 가져가라는 거야. 중간에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그래요? 네. 안 그러면 뺏기니까. 나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늦게 오면은 가져간 사람들이 두 사람 더 있어. 빨리 가져가. 자기도 미안하니까 주면서도 와서 그 사람 주는 사람인데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뭐 안 돼요 할 수도 없는 거고. 특유의 성실함과 웃는 얼굴을 보면 상인들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요. 늘 감사하게 일한다는 춘우 씨. 작업 솜씨도 야무진데요. 지금 네. 작업하시는 거 보면 네. 굉장히 기특하신데 언제부터 이 일을 이렇게 배우셨어요? 아이고 그때도 1997년. 아, 오래되셨네요. 네, 이걸로 그냥 이걸로 생활한 거예요. 중간에 쉴 법도 한데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춘우 씨.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하다 보니 마음이 급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순이 빠르세요. 나와 있으면 항상 집사람이 걱정이 돼서 빨리빨리 가서 확인하려고 그렇게 빨리빨리 일을 합니다. 얼른 집사 빨리 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예요. 다른 건 없고. 뺏기는 건 둘째치고 빨리빨리 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